100일 동안 활동이 뜨면서 소식이 궁금했던 스타들이 영화를 통해서 재충전한 모습을 보여줘 반가웠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최근 들어서 영화를 컴백 매체로 선택할 뿐 아니라 이미지 변신의 장으로 활용하는 스타들이 늘고 있는데요. 스크린으로 활동을 재개한 반가운 스타들 누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씨름대회에서 우승하면 여자가 되고 싶어 성전환 수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씨름판에 뛰어든 소년 동부의 성장기를 다룬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에는 반가운 스타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를 풍미했던 하이틴 스타 이상하가 11년 만에 컴백작으로 선택한 영화는 바로 천하장사 마돈나. 이상하는 세월을 삼킨 듯 여전히 소녀 같은 모습이지만 극중에서는 고등학생 동부의 엄마로 출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부 엄마 역을 맡은 이상하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랑 장르에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요. 동부 엄마 역할이라 아주 고민을 많이 해서 어렵게 제가 같이 임하게 됐습니다. 최근 개봉작에는 반가운 얼굴이 또 한 명 등장하는데요. 아저씨, 바로 각설탕에서 주인공인 시은의 아버지로 나오는 박은수 씨입니다. 이게 너 혼자서 결정할 문제야? 박은수 씨는 지난 80년부터 20여 년간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의 일룡이로 온 국민에게 사랑을 받았던 배우인데요. 전등이 왜 빨았냐고! 내가 보내려고 말했어! 전원일기 종영 후 대중들과 멀리서 있었던 박은수 씨도 각설탕에서 기수가 되려는 딸의 아버지 역할로 나와 그동안 강하게 각인됐던 일룡이 이미지를 탈바꿈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컴백해 대중의 사랑을 다시 얻는 스타로는 원조 꽃미남 최창민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90년대 가수와 MC, 탤런트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며 오빠 부대를 이끌었던 만능 엔터테이너 최창민은 지난 2003년 MBC 아침 드라마 황금마차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가 영화 강적으로 팬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들과 같이 보고 싶던 스타들의 스크린 컴백 추세는 배우들의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점뿐 아니라 다양한 관객층의 발길을 극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YTN 스타 백현주입니다.